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99페이지에 용도치구와 관련되어 시행령으로 세분하는 경우로서 보호치구를 봐주십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치구, 중요시설보호치구, 생태계보호치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호치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입니다. 여중생이 아니라 역중생으로 기억해놓습니다. 특별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문화재 추천없습니다. 전통사찰청에 역사적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 역사문화적부터 지역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보호 보존하기에 필요한 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경관지구에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가로해놓으셨는데 예와 문화재는 별개입니다. 예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나오게 되면 뒤에 경관이란 말 나왔을 때는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 역사문화적이란 말 보게 되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인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보호지구로서 중요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몇 개 추가해 주십니다. 이쪽은 이렇게만 추가해 놓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공군공항에 이를 수 있는 다리. 그래서 공군공항교라 기억하십니다. 여기 공은 공항시설을 말합니다. 군은 군사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은 공용시설을 말합니다. 항은 항만시설을 말하고 교는 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총 5개입니다. 공항시설, 군사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교정시설 5가지가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우리 세 번째 공용시설이란 말과 공공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은 별개입니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때 공공은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적이 공공의 적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용 시설이라 하고 이는 호수공원이나 도로, 주차장 등을 공공시설, 공공용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공용시설은 공적 업무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공적 업무로 사용하는 시설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을 말합니다. 그런 법원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방문증을 착용했어야만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뭐라 한다? 공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만,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을 겁니다. 근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정시설과 관련되어 좀 낡아 있는 것,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치소나 교도소가 한가운데 있던 자리에 이게 외곽으로 이전되게 되면 기존 구치소 자료는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가격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대구나 수원 같은 경우는 공항을 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대구 쪽은 이전 예정지를 선정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구 공항이 외곽으로 이전되게 되면 이곳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토지의 가치가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수원과 대구 공항인데 제가 30년 전부터 이전할 비행장으로 성남 비행장을 꼽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만 꼽은 게 아니라 많은 공법 선생들이 이야기했는데 30년간 적중 안 하더라고요. 아마 성남 비행장은 대통령께서 이루어질 그런 공항이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제서야 성남 비행장은 개발하지 않을까. 대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가 저 세종시로 넘어갈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찝었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금 중요시설물은 다섯 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몇 개이다? 다섯 개. 공군, 공항, 교입니다. 생태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각각 살피시게 되면 이제 이걸 하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공항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 공항 주변에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중복 지정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용도지역만. 용도지구의 경우는 중복 지정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녹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입니다. 이러한 비개발용도에 취락, 마을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마을에도 전기, 수도, 인터넷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것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개발제한구역 추놓습니다. 개발 제한 부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찾으라고 하면 그때는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찾으라고 하면 개발 제한 부역만.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촌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를 묶어놓으면 주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산해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는데 걔랑 좀 비슷합니다. 주산관이라 기억해 놓으시고 주택을 주로 개발하는 곳은 주거개발진흥지구, 공장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단지 만들기 위해 개발하는 곳이 있다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최근 제주도에 코로나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중문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주에 보문단지 있다고 하면 걔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란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합이란 말 찾으셨는데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등의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동시에 개발한다 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정 개발 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주산관을 뺀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 있다면 특정 개발 진흥지구인데 우리 서울에 학원가로 가장 유명한 곳이 대치동과 그리고 목동과 그리고 노원역 일대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서울 강남 그리고 강서, 강북 쪽에 진짜 학원 많이 밀집되어 있다 해서 아파트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집값이 떨어져서 극적인 시군이 있다고 하면 대치동 선생님이 몇 분 모셔다가 학원가를 집중 개발하게 되면 그쪽 집값이 또 장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주 집값을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격 끌어올린 이유가 부동산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목해서 가격 올라간 것도 있지만 서울 대치동 선생님들 몇 분이 내려가가지고 학원에서 강의했다고 해서 그 일대가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집값 떨어져서 걱정인 곳이 있다고 하면 특정 개발 진흥지구 지정해서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시죠? 예, 그런 곳이 있다면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구분하는데 얘는 처음 볼 때까지 자시입니다. 경관지구로 인한 특자시라 했다고 하면 방제지구는 자치시, 자시라 기억해 놓습니다. 그 중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그래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00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2002년 이전에 TV에서 장미 아파트나 잠실 5단지에서 고무 다라이에 노젓고 다니는 분들을 TV에서 가끔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당시 물만 넘치게 되면 항상 잠기는 곳이 서울에 몇 곳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잠실 5단지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에 잠기는 일 없었거든요. 강남역일 때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전사고로 생명 잃으신 분도 계실 정도였는데 그 당시 잠실 5단지 아파트 가격이 한 2억 원 정도 했다고 하면 얘가 2019년도에는 얘가 20억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억씩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방지시설을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집값 올라가는 걸로 좀 입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이 또는 국가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의 부동산 가격은 제자리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어디에 투입되는지도 많이 쳐다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방재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실한 말로 구분해 주시고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이 말 보게 되면 시가지 방재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자연 방재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토지 이용도가 낮다는 것은 사람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아예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세게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방재지구로 지정된 곳은 땅값 떨어질 일만 예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게 되면 용도지구의 신설 추가 세분이란 말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 대도시 조례로 조례 동원해놓습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명칭 및 지정 목적 등을 정하여 위 이에 각호 용도지구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현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 현재 법령에서는 총 9개 용도지구를 정해놓고 5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하고 있는데 10번째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10번째 용도지구는 만든 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든 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용도지구의 추가 세분 찾으셨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경관지구 추천했습니다. 특화 경관지구 세분, 특화 경관지구 추천했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 네 가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문제 하나가 출제되는 용도지구입니다. 다만 이 용도지구는 잘 정리해 놓으시면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합니다. 우선 용도지구와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고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중복지적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중복지정할 수 없는 것은 용도지역만. 그리고 대상에 관한 구분 함께 하셨는데 이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구분하거나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취계특보입니다. 그리고 경복고입니다. 그리고 방입니다. 그 중에 항상 우리 기억하실 것은 지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는 말 보게 되면 특별히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고도지구는 우리가 11, 12 과정 공부하셨다고 하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할 뿐 최저한도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가 지정됨과 동시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를 50m로 정해놨는데 만약 최저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50m 이상이 돼야 되고 최고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지구와 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98페이지에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바로 밑에 고도지구 찾으셨죠. 이 고도지구 본문에는 항상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고 한도 다시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셨고 두 번째 여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집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의 취락정비하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 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하기에 지정한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복합개발진흥지구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교입니다. 판교에는 아파트단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연구 중심의 산업단지도 함께 조성해놨는데 그러한 것이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 빼버리고 교육기능 강화시키기 위해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면 특정 용도제한지구라는 것 기억하시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입니다. 문화재를 대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입니다. 중요시설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인데 중요시설물은 총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공군 공항, 교입니다. 그래서 공공공항에 이르게 되는 다리, 공항시설, 군사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교정시설 이 다섯 가지의 학교 있다 없다. 학교시설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 설명되면 바로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지만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용시설은 공적 업무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고 공공용설은 누구나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은 공용시설. 그래서 가끔 서초동에 많은 분들이 집회를 하시게 되면 서초동에 대법원과 그리고 대검찰청이 TV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주변일 때가 바로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걔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우리가 대신하셨습니다. 특화 경관지구는 한강이라고 하는 소변 경관 보호하거나 한옥 마을 보호하기에 지정한 용도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라 하고 자연 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란 말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자시입니다. 여기 시가지 방제지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시가지 방제지구라 한다. 그래서 현재 법령상 용도지구는 총 9개, 세분되는 것은 5개가 법령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필요성이 발견되었을 때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게 되면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령과 지방에서 만든 법인 조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의 특수한 필요성이 반영되게 되면 이 조례로 열 번째 용도 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특보 경복고 방방 이 아홉 개에 속하지 않는 미관지구 또는 일반지구 이상한 것을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조례로 신설된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네 개인데 우리 특별검찰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아마 조만간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특별경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홍콩 영화 보셨다고 하면 홍콩 영화에서 특별경찰이 활동한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주윤발도 나오고 했던 그런 영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일이다. 특중이라 생각합니다. 특경, 특중이라는 말 보게 되면 법령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 대상만 알면 되지 추가 세분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이 아닙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 지정할 대상은 법령으로 구분한 것과 조례로 구분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저 예외는 총 4개가 존재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 통상적인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저 조례로 신설하거나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신설된 용도지구의 지정 조례로 세분한 용도지구의 지정을 할 수 있지 국토교통장관은 조례로 신설된 용도지구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미 해결되셨습니다. 이제 3, 4만 우리가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바로 100페이지 봐주십니다.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3번 찾으셨죠.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하여야 한다. 추정했습니다. 이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박스에 1번 찾았습니다. 연안침식 줄만 쳐놓습니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2번입니다. 풍수해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데 얘를 전부 시험에 내게 되면 지문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내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연한 침식 등에, 연한 침식 등에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하여야 한다. 그걸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잠깐 반응했습니다. 여기 시도지사는 연한 침식 지역, 그래서 연한 침식 관리 구역이란 말 찾을 수 있는데 그 연한 침식이란 말 보게 되면 이러한 곳은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 하여야 한다. 반면 존을 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군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존은 지정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연안 침식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거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방제지구라면 지정할 수 있지만 앞에 연안 침식 방지, 연안 침식 현상이 반복되는 이런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법상 이 존을 세 번에 걸쳐 지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두 개를 더 보실 텐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되어 정택이라는 친구는 10년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택은 10년 된 친구이다. 그 생각하시면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곳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이 세 가지만 지정할 수 있다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시험에 나올 테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반응하셔야 됩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보시면서 저 세 개 빼고 지정해야 한다. 이 말 보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일대가 투기 과일지구라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투기 과일지구 지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이 세 개 뺀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소수되는 것은 딱 세 가지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연안 지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토가 자고 나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위치를 말하거든. 그런 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안 침식 지역에 예전에 보이스 피싱하는 중국인들이 큰돈 들여서 구입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이스 피싱한답시고 가끔 경찰서나 또는 검찰청에다가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수없게 기획부동산에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부동산에 말에 넘어가셔가지고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절벽 주변, 절벽이면 바다에 바로 붙어있는 곳으로 자연경관 참 좋거든요. 호텔 지을 수 있다 속아가지고 큰돈 들여서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기획부동산이 단연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인접한 성남 쪽에 금토동이라는 곳 있거든요. 이 금토동이 서울과 판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금토동에 쓸모없는 땅을 그래서 넓습니다. 150짜리입니다. 150억짜리를 1000억에 팔아먹은 기획부동산에 계시는데 역시 작업한 지 한 8개월, 9개월 만에 150억짜리를 1000억에 해결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괜한 얘기 드렸지만 하여튼 기획부동산이 인생에 안 만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기획부동산과 보이스피싱하는 분 중에 기획부동산이 단연 압권이라는 것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획부동산 출신이라는 분들 계시게 되면 꼭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계약 잘 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설득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다 보면 계약 체결할 마음 먹고 들어온 손님도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마음 없는 분들을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앉혀놓고 서명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기술은 좀 배워야 할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연한 침식이란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연한 침식 현상은 해당 지방자산청이 잘 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지휘사 대도시장이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 찾았습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주거적, 일반공업적, 계획관리적 추놓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기준과 관련되어 우리 1번 잠깐 보십니다. 용도지역 변경 시에 기반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건축제한만 추놓습니다.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완화 동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역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것. 3분의 1 이하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바로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한번 지정되었을 때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세 개 용도지역이 있는데 저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저 일반 주거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전용지구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만약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 용적률 낮은 전용지구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건설 용적률이 낮은 쪽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높은 쪽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높은 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일 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300%이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최대 용적률은 500%인데 이렇게 용적률 200%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가끔 TV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있는데 얘가 용적률 200%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적률 차이가 200%가 발생하게 되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규모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크게 만들게 되면 사람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집니다. 이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물 풍부한 국가이다 부족한 국가이다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이라고 하는 상수원을 확보하고 그 팔당댐 이북에 팔당댐 이북에 다양한 개발 사업을 규제함으로써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곳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함부로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면 제한된 상수원으로 늘어난 인구들의 기반설 수요에 부응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해서 충분한 기반설을 제공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단전단수가 늘상 반복되는 것이고 그러한 곳은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저 일반 주거지역 중에 일부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자는 건축자원과 건폐율과 용적률 세 가지가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오직 뭐만?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주는 것을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다만 이런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지역의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의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보다는 지구사 대도시장이 먼저 알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용도의 지구의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주식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 각각에 가는 예의를 함께 오셨는데 특별히 예배는 몇 개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뺀 신설 세 분 그리고 연안침지역에 대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세 개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세 개 근거에서 각각의 용도지역 전체 면적 중에 최대 얼마?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용도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 보전 등의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조례 추천했습니다.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하는 것을 행위 제한이라 합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 지정되었을 때 기본적인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이루어지고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 제한만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구는 특수한 필요성 인정되는 때 해당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시설이 있다면 항공기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고도지구 지정하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나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로 각각 지정하게 되면 얘는 특광지구 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용도지구 지정한다. 일부에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 지정한다. 일부 필요한 곳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그대로 따라가고 건축 제한만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그 지역에 공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 제한을 가는 겁니다. 만약 공항 없는 곳에는 고도지구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광시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 때문에 이 용도지구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중앙에서 정하는 법인, 법령으로 규제 가는 것이다.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으로 행위 제한을 가한다. 조례로.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마다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법인 조례로 건축 제한 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법령 뒤져봤자 나오는 거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해당 경관지구에는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 알선을 하셔야 됩니다. 조례 확인도 하지 않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곳에 여기에는 뭐 만들 수 있다 대놓고 장담하시면 나중에 큰 사고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한번 부동산 중개하게 되면 참 좋긴 좋은데 그게 장담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도지구 지정되었을 때는 어딜 토대로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조례라는 걸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제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다? 조례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고도지구의 행위 제한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추천했습니다.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초과 동그라미였습니다.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에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이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고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등의 재예방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 주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보호지구간의 행위 제한입니다. 보호지구간에서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옆에 박스 보시면 1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입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내려가시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그래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도 어디에 따른다? 조례. 중요설명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례입니다. 그리고 4번 취락지구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옆에 078조 1항 찾으셨죠. 여기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쭉 열거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이 자연취락지구는 주상공입니까? 녹관농자에 지정되는 겁니까? 녹관농자. 그러면 이 녹관농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계층 이상을 말하는데 그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면 이 녹관농자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는 죄다 4층이야. 만약 이 녹관농자에 5층 이하 건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녹관농자에는 몇 층?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 박스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 1번, 2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가 아니라 그까지 있는 얘를 외우라고 작은 글씨 해놨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작은 글씨 해놨겠습니까? 예, 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녹관농자의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고 그 건축 제한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다.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사셨죠? 집단취락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얘를 개특법령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부터 특별조치법령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 개발진흥지구의 행위 제한은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얘는 설명드릴 게 좀 있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